네, 안녕하십니까. 리노코 기타리스트 9번역의 10개 기타 강좌입니다. 주제는 네 번째 주제, 건강입니다. 그 중에 5강입니다. 식습관, 운동, 나의 몸입니다. 내 음식들은 굿 or 백이고, 운동은 나의 기조 운동, 나의 몸은 어떤 뭐라고 볼까요? 체중, 성질, 스타일 뭐 그런 겁니다. 네, 서론입니다. 서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늘 숨쉬고 먹으면 기본적으로 생명은 유지가 됩니다. 먹으면 내일 변을 볼수 있는 살아가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지 않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알아야 될 나의 몸에 대해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본론입니다. 서론, 짧은 서론이고요. 아침에 일어나 물이나 음료수, 커피, 우유, 두유 등을 섭취하며 아침 식사로 밥을 먹는 것을 긍정성 있게 봅니다. 예. 우리가 어릴 때 그냥 먹었던 콩나물국에 고추장을 말아먹는 그런 어떤 맛있는 식습관들이기, 그리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 할수 있는 요리, 식사 준비 등 우선적으로 내 먹을 것을 위하여 준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 등 식습관. 말하자면 우리의 식습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서부터 어떤 희망적인 긍정적인 식습관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올라 너무 더운 여름날에는 꼭 나에게 맞는 적당하이 우유, 아이스크림을 하나 물고 또 시기에 맞추어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살아오고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생선을 구워 먹고 양념치킨을 먹으며 자랐으며 지금까지 아프지 않기 위해 깨끗하게 양은 적당히 입맛에 맞게 먹으려고 합니다. 물은 언제나 마셨으며 커피를 요즘 묽게 먹고는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보고 생각할 줄 아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것 드세요. 고기를 먹고 야채를 섭취하며 어울리는 탄수화물, 또 고추장 같은 장류, 간장 같은 소스 등 참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만의 음식을 먹는 것. 네, 우리 선조의 어떤 지혜로운 전통을 유지하며 전통 음식을 계승을 상기하며 발전 성장하는 항시 우리의 먹고 지냄을 나중에까지 알수 있게 동치미, 김치, 오이소박이 같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채소, 우리 조리법을 통해 순서 있는 차례를 보는 선견 지명으로서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을 쏘는 우리의 열정적인 몸부림을 성실히 함을 항상 원칙으로 네, 일합니다. 나는 나에게 선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이유 있는 가시 한계성을 생각, 염두합니다. 안전하고 또 위생 청결한 음식으로
건강한 성장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표현하는 어떤 진실하고 솔직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장한 믿음과 사람다운 우리의 음과 양의 조화, 여백임이 수려한 한국의 고유의 미 등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담는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일 수 있는 바람을 꿈꾸고 희망해 봅니다. 바람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흐름이 있으며 먹어서 느끼는 우리의 순환적 흐름을 간과시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길 저도 오늘도 환자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자야죠. 내일 해가 뜨고 내일 기상을 알게 되면 움직일 겁니다. 요즘 숨 쉬고 먹어야 내일 똥을 쌉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숨 쉬며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에너지를 내는 힘이 나며 주기적 관리로 힘을 소생케 하는 단백질 섭취는 꼭 필요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숨 쉬며 채소를 섭취하고 고기를 먹는 그리고 탄수화물과 우리 음식인 된장국, 김치, 맛있는 피자, 통닭 그래서 즐거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도 되어 나오게 된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가 요즘 보기 힘듭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일을 꾸준히 운영위 할 때 우리는 내일도 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오늘도 똑같은 성실한 깜찍한 우리 아이디어 오늘도 잘 지냈죠? 고기를 먹고 지내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꼭 운동하십시오. 아 맞다, 돈가스도 있습니다. 돈가스 참 좋습니다. 병치레 없는 면역력 있는 건강 튼튼한 몸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건강한 사람은 변의 상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적인 마음 간소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아 상태를 가지는 것, 정적인 심리적 안정감, 고요하고 자연적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참선의 명상을 꼭 기상하여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새벽녘이 아주 좋음을 알고 있으니 강추합니다. 그건 그렇고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우리는 눈을 뜨고 숨쉬며 냄새를 맡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식물과 함께 지내는 아주 미지한 마을에 살아 항상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기온차가 나는 6월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긴팔을 입고 낮에는 반팔 반바지를 입는
초여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지만 아직 환절 같지 않지만 어떤 율동, 약동, 감 있는 것이 적합한 시기를 할수 있는 우리의 운동 시기입니다. 운동하고 약수터에 나가 시원한 자연의 음료수를 마시며 자연을 거니는 또 여정으로 산수를 감상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미래를 펼치는 시간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나의 운동은 뭘지 궁금하진 않습니까? 축구, 농구, 야구 등 우리가 무언가 있는 굉장한 스포츠와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될 건강을 챙기는 사람 관계 활동, 늘 성실히 숨쉬는 꿈꾸는 미래의 성장기 청소년의 밝고 힘찬 통쾌한 건강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고 바라보며 고민 그리고 지켜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고등 시절에 잠시 운동을 하고 아니 운동입니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 운동한 겁니다. 그 이후에 건강의 심신을 위해 긍정적 심리 컨디션의 마인드를 보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내 웃음을 위해 숨쉬고 움직이는 체조를 합니다. 올림픽 시청도 흥미 있지만 항상 규칙적인 걸음을 통해 공기와 만나고 세상 자연과 호흡하는 건강한 삶의 유지를 파란 하늘을 가슴으로 통할 수 있게 언제나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멀리 가야 합니다. 나의 몸에 대해 알아보죠. 네. 숨쉬는 물 저는 좋아합니다. I like the water. 순수하며 깨끗한 먹고 마실 거리를 우리의 몸을 위해 생각하며 알며 늘 움직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의 생명 연결하는 인류의 생명, 즉 자연적 나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쉬며 견디고 순환하며 어떤 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공간 속에서 동적인 생활의 호흡을 온몸으로써 숨쉬는 나의 세상의 호흡을 우리는 오늘도 오 갑니다. 내고 들이쉬고 나무를 생각하며 오늘 마시고 살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신체인 몸은 소리가 있어야 하는 순환을 하는 꼭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또 통하여 죽어가지 않고 생기 있게 숨쉬는 감사한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로봇보다는 무언가를 구분하여 내 개성을 인식하여 느껴 반응시키는 뭘좀할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오늘의 식습관과 운동과 나의 몸에 대한 요약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열매를 따먹는 어떤 알차고 그걸 건지고 또 이롭게 사십시오. 숨 쉬십시오.
손에 힘줘서 오늘도 웃으며 재미있게 사십시오. 맛있는 과일을 좀 드시고 가족과 생기를 나누십시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